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오션라이크미에서 우동 창업을 시작한 한기찬, 실패한 뮤지션 역할을 맡은 홀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오! 오션라이크미는 침울해 있던 바다가 힐링을 위해서 바다를 찾아서 우동 가게를 창업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이제 뮤지션인 토미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점점 회복해가면서 이 둘 사이의 그런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저는 토미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토미는 팩소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지쳐있는 캐릭터예요. 하지만 바다를 만나서 굉장히 꿈과 희망을 다시 얻는 그런 역할입니다. 실제로 소주는 좋아해요? 실제로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바다라는 역할은 이제 요리라는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던 그런 순수한 캐릭터인데, 토미라는 이런 뮤지션을 만나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구나, 이런 신선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충격에 휩싸이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토미화 되어가지 않나. 바다 보러 와. 한기찬 존잘. 아니요, 형거예요, 형거. 아니, 관전 포인트가 한기찬 전절일 수도 있잖아. 홀랜드 홀릭. 아, 이거 여섯 글자인데? 아니야, 아니야, 다섯 글자지. 맞아. 홀랜드 홀릭, 홀릭. 상극 MBT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MBTI와 그 사람관계 MBTI가 진짜 정말 다른 그런 캐릭터가 한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태섭이요. 실제 제 이름이 고태섭인데 진짜 제 성격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냥 실제로 맞아. 맞아, 실제로 똑같아가지고 고태섭으로 할게요. 인터뷰를 할 때도 토미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데 홀랜드 역할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쉬는 날에도 같이 바로 앞이 바다니까 맞아. 바로 앞에 바다도 가고 맞아. 그날에 또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맞아. 거의 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였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바다인데 이제 또 모래사장에 눈이 쫙 깔려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도 같이 가고 꼭 붙어 있었어요. 고립이라고 해야 되나? 고립이죠. 고립이 돼가지고 꼭 붙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상미 아닐까? 그거는 완전 동감. 이제 또 바다와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음악까지 이렇게 삼박자를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또 새롭기도 하고.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냥 던져봐요. 삼겹살, 햄버거, 파스타. 햄버거는 좀 비슷해요. 햄버거가 거의 맞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는 음식밖에 없어요. 아, 뭐야? 정답이 없었네. 아니, 근데 뭐 딱히 안 맞아. 제가 같은데, 항상. 뭐 먹으러 갈래? 하면은 항상 마음대로 형 맘대로 해요 맨날 이래. 나의 데뷔작은 오션 라이크 미. 오션 라이크 미. 그러면 가수 데뷔작은 너 모른다, 그치? 네버랜드. 맞아. 맞아요? 아 맞네, 네버랜드 맞네. 내 별자리. 기찬이 생일이 어디 보자. 근데 아마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걸. 기찬이 생일. 양자리? Sorry. 이거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생각도 못했어. 나도 잘 몰라. 아, 내 MBTI. 이거는 알 수 있거든요. MBTI. EN. F. J. 틀렸습니다. 저는 형이랑 MBTI가 똑같아요. 아, 그래? ENTP예요. 아, 맞나? 그래? 아니, 우리 촬영 때도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정말 서운하네요. ENTP래요.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최근의 영화나 시리즈. 힌트 줄게. 영화나 시리즈, 오케이. 좀비? 아니, 이거 좀비가 뭐였지, 요즘에? 좀비? 야, 너 요즘 트렌드 모른다. 아! 지우아. 맞아. 지우아.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내가 완전 빠져있는 취미. 취미?
짜라장장장 짜라장장장 악기 다루기. 맞아요. 맞지? 완전 맞아요. 아니 원래는 형도 알겠지만 원래는 제가 그림이었어요. 원래 그림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이제 기타랑 피아노 다. 빅키팬 여러분, 저희 오션 라이크 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빅키. 하뚜.